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려요. 하나, 둘, 셋! 누구게? 아, 우리는 건출이 꼬꼬지. 아브라함.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오실 줄을 미리 알았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실 이 개그 콘서트의 원조로서 네. 늘 나오고 싶었으나 네. 한 번도 불러주지 않는 관계로 지금에서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안방에서 혹은 또 딴 데서 이 개그 콘서트를 보는데 너무나 재밌고 네. 그리고 유익한 것도 있고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쁜 분들만 그렇죠. 맞아요. 가끔 예. 아, 당신들 말고요. 아, 예. 근데, 여태까지 왔던 사람들. 근데 제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네. 아, 모두 다가 카메라 예술이구나. 아, 근데 가급적이면요 이쪽은 조명을 켜지 마세요. 아.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잠시. 아유, 금방 갔네요. 예, 꺾어야 돼요. 예, 안 아니, 그러면 네. 상당히 제 스타일이 맞습니다 오늘. 네. 옆에 중간에 계신 분들도. 오, 네. 상당히 예쁜 분이에요. 어떤 분이었나요? 잘 보고 얘기해요. 저분 beautiful woman. 오, beautiful. Beautiful. Oh, sexy woman. Oh, sexy woman. Wonderful. Wonderful woman. 오, 미쳐 버렸대. 오, 오.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woman. Oh my go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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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girl. Girl. Lady. Oh, lady. Woman. Woman. Mommy. Mommy. 마미가 여기 와겠어. 몸매 마미. 또 있어요. 어, elegance girl. Elegance girl. 오, very cute girl. Very cute girl. 오, cute는 귀엽다예요. 그걸 못 알아듣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하나. 집에 가서 공부를 해. 둘이 펜팔을 해보지 그래. 어, cute girl. Cute girl. 오, very, 어,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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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lamour. 오, glamour, glamour. 오, no, no, no. 배 glamour. 배 glamour. 아, 배가 glamour. 굴러다녀. 이 컬삼총사의 네. 공연을 보시려면 우선 네.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마음을 활짝 여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아요. 그건 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개그가 네. 너무나 말이 빠르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내가 웃음의 포인트를 치시면 그 다음부터 옆 사람이 웃을 때 따라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외당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자, 이제 저희의 그 개그 콘서트 내 네. 네. 컬트삼총사의 미니 개그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네, 먼저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저희가 개발한 개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네. 이번 개그는 저희가 아주 여러 가지 사물들을 칵테일하여 네. 저희가 어떤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 세상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것들을 저희가 칵테일을 해서 여러분께 개그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재밌고 멋있는 또 웃기는 칵테일 칵테일 개그. 네, 저희 칵테일 개그 자, 네. 김태균 씨가 바로 이 개그 칵테일 학교 5기 출신이시죠. 네, 5기 출신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만들어 볼 칵테일입니다. 잘 네. 보십시오. 자, 어떤 겁니다? 자, 제 왼손에는 왼손에 제 왼손에는 강수지 씨가 있습니다. 강수지 씨. 오, 강수지. 강수지 씨가 있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오른손에는 오른손인 오른손에는 강호동 씨가 있습니다. 강호동 씨. 자, 두 분을 칵테일 합니다. 뭡니까? 강부자 씨입니다. 재밌었어요. 제가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왼손에는 컬트 삼총사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 와. 오른손에는 신기술이에요. 컨치 꼬꼬 두 명이 있습니다. 컨치 꼬꼬. 저희의 마스터죠. 칵테일합니다. 파이팅. 야, 새로운 기술이에요? H.O.T.입니다.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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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old team?
재밌습니다.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왼손에는 방실이가 있습니다. 방실 씨. 방실 씨. 방실 씨. 네. 너무 크기 때문에 꽉 쥐질 못합니다. 예, 네. 꽉꽉. 네, 꽉. 네. 꽉 쥐지 말고. 꽉 못칩니다. 네. 특히 위 윗부분을 못 쥐고 있군요. 살집이 터져 나갑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여기다가 제가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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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신기술이에요. 야, 이 바람을 부는 칵테일의 이름이 뭐죠? 바람이 안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자, 방실 씨 바람을 불고 뭡니까? 젖소 부인 바람 났네. 아, 저도 이번에 아, 썰렁이 죽겠네 아주. 저는 또 제가 강 씨를 또 가지고 강 씨를 만들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누굽니까? 자, 제 왼손에는 강수현 씨가 있습니다. 강수현 씨. 강수현 씨. 강수현 씨. 네. 자, 오른손에는 네. 클론의 강원래 씨가 강원래 씨. 강원래 씨. 네. 기대되죠? 네. 자, 두 분 칵테일입니다. 깨졌어요. 깨졌어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잠깐만. 이거 미안하네. 이거. 죄송합니다. 강수현 씨, 강원래 씨. 네. 자, 다시 한번 섞습니다. 강수현, 강원래. 칵테일. 뭡니까?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하! 야!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옆 사람으로서 좀 따라오세요. 이해는 다 하는데 수준이 낮은가 봐 우리가. 아, 이번에는 좀 어려운 겁니다. 네. 아, Y의 이정현 씨. 우와, 신세대 칵테일인가 봐요. 이정현 씨. 이정현 씨가 나와요. 이정현 씨를 왼손에 들고. 네. 자, 오른손에는 송대관 씨를. 송대관 씨. 가겠습니다. 별로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군요. 네. 네. 자, 한번 칵테일 해봅니다. 칵테일. 칵테일. 이정현 씨와 송대관 씨 칵테일. 어? 공작. 쿵짝 쿵짜자 쿵짝 설마했던 네가 날 떠나버렸어. 네. 아, 여기 와신 와 계신 분들을 저희가 칵테일로 여기 와신 네, 와 계신 와신 상담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 있습니다. 저분을 제가 아까 그 마마군요. 마미. 네. 좋아요. 오른손에 담아오겠습니다. 저분을. 자, 다음을. 이쪽에 계신 늠름한 남자. 이분이 늠름하세요? 네. 아니 아니. 몸매만 늠름하죠. 네. 이분을 왼손에 담아오겠습니다. 왼손에 담았어. 두 분을 칵테일 한 칵테일 합니다. 과연 뭐가 나올까요? 용가리. 하! 그 세 개 섞어보죠. 세 개. 예, 김태희 씨 어떤 거 한번 섞어. 저는 제가 즐기는 재료입니다. 컬트 삼총사. 컬트 삼총사. 자, 컬트 삼총사는요? 저는 웃음을 섞겠습니다. 웃음을. 네. 저는 아까 그 용가리 두 분을 섞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칵테일합니다. 행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행복을 드리도록 웃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여러분께 들려드릴 개그는 네. 뮤직 개그, 뮤직. 음악 개그입니다. 자, 저희는 항상 음악과 개그를 접목을 시키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이 외국 그 동화를 보면 아주 많은 이 어떤 그 주제가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죠. 외국의 만화 영화들이나 그 네. 외국에서 유행했던 그 전래 동화들 보면 전부 다 만화 영화로 제작이 돼서 주제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미녀와 야수, Beauty and the Beast, 인어공주, Under the Sea. Under the Sea, Lion King, Lion King. 네.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저번 정말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네.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에는 주제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찾아보다 못해 하나를 발견해 내게 됐습니다. 흥부와 놀부의 주제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자, 어떻게 흥부와 놀부의 주제가 만들어지게 그렇죠. 됐는지 그 과정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부와 놀부 보시죠. 난 흥부고요. 난 놀부예요. 난 놀부 마누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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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밥 좀 주오. 너 뭐 놀라고 있냐 인마. 아이 그게 아니라 형님 저희 아들이 못 먹어서 아들이 찌들어 우리 아들이 찌들어 죽겠습니다. 아들 찌든 거 인마 여기 와서 인마 뭐 얘기라고 그래 인마. 우리 아이고. 아들이 찌들어 밥 좀 주세요. 아니 이거 밥풀 아니에요. 아이고 형수님 이쪽도 좀 때려주시오. 좋아요 여보 내가 이 왼수로 내가 이 왼쪽을 세게 때려야 돼. 내가 왼수 몇 개 그냥 왼쪽을 팍 때리라니까 내가 그냥 아유 저거 때렸어. 아직 안 때린 거예요? 여보 때릴게 내가 아유 잠깐 여보가 한번 때려봐. 아 나한테 때려. 내가 때리면 죽으니까. 아 그래도 한 번만 때려줘 여보. 때려도 돼요? 이거 내 손에 잡히면 그냥 손에 잡히면 탁 그냥
이래서 그냥 아주 그냥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아유 우리 아들 찌들어 우리 아들. 왼수 몇 개 탁 때리라니까 그냥 손에 탁 그냥 그냥 손에 탁 그냥 그냥 이래서 나온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찌들어 우리 아들 왼수 몇 개 때려야 돼 손에 탁 그냥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찌들어 우리 아들 왼수 몇 개 때려야 돼 손에 탁 그냥 좋습니다. 아, 이게 흥분을 왜 주장한 여러분들 모르셨죠? 네. 이걸 안 할 걸 그랬나 봐. 저희가 지금까지 못 나온 이유를 알겠죠?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개그를 들려드렸고 짧게 들려드렸습니다. 저희는 미니 개그 콘서트를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맞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이번 3집 앨범 중에 이 개그 콘서트라는 그 동명 곡이 있습니다. 이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잘 되길 빌면서 맞아요. 개그 콘서트 함께하면서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립니다. 개그 콘서트! 정하고 앉아 있나요? 친구들과 싸우셨나요? 우리 지금 이 순간만은 모든 걸 잊어요. 당신 곁에 우리가 있어.
자, 여기까지가 한 주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나갈 걸 또 하거든요. 아, 왜냐면 아무도 앵콜 안 하길래 저희끼리 다음 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온 관객들이에요. 알았죠? 자, 알았죠? 어떤 뜻인지? 예, 아직 형님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네요. 자, 저 안에 들어 나올게요. 처음 보고 전해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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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옷도 안 갈아입었어, 얘들아. 어떻게 이게 알몸으로 나오니? 아무리 다음 주라도 옷은 갈아입고 가야지. 알몸이 좋아요, 누구야? 이 개그 콘서트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봤어요. 아 저희가 이 어머 어쩜 이렇게. 네. 아니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왔네요. 이분은 아니, 전문 아니, 전문 방청객인가 봐요. 예. 아이고 야 이분은 이제 여기서 데이트를 즐기시는 분이에요. 예. 아무튼 그 이 정말 이 지난주에 봤던 분들이 많이 예. 눈에 띄네요. 예. 정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가증스러운 게 드러나요. 예. 아무튼 그 저희가 이제 그 이 저희들의 개그 콘서트와 이쪽은 조명 켜지 마요. 아 저희가 약간 내용은 틀리지만 네. 이번엔 저희가 미니 콘서트. 미니 콘서트.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전에 저번 주에 한번 나가고 나서. 맞아요. 아 상당히 그 선풍을 일으켰어요, 네. 그렇죠? 그 칵테일 개그가 아주 정말 이분들이 이분들 전부 다 보셨어요 저번 주에? 아니 집에서 봤는데 그렇게 재밌었어요? 아니요, 그 지난주 봤던 것 중에 그 저희가 저희끼리 앵콜을 네. 가거든요. 네. 어떤 거, 어떤 거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이정현과 송대관. 칵테일 개그. 칵테일 개그. 그 이정현과 송대관을 엮으면 궁짜 궁짜 궁짜자 궁짜. 설마 했던 네가. 아유 아쉽다. 우리 다 미쳤나 봐요. 우리 집 앞에 그 동네 꼬마가 이걸 따라하더라고요. 그거는 저 노래를 보고 따라한 거예요. 우리 보고 따라한 게 아니라. 자, 이제 저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좋아하시는 맞아요. 칵테일 개그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2탄을 준비했습니다. 칵테일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네. 칵테일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니까 조금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뭐 한 주 나가고 인기 순위 1위는 처음이에요. 자, 어떤 거 만들어볼까요? 자, 제 왼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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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습니다. 네 개 인형이 있습니다. 네 개 인형. 네 개 인형 다 잡았습니다. 오우. 자, 오른손에 네 개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자, 수고합니다. 텔레토비 두비 나나 보라돌이 두비. 자, 아무튼 그 중요한 게 헤어져서 멀려 하! 해! 처음 거는 쉬운 걸로 했어요. 네. 네. 지난주에 너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예, 네. 했고 네. 이제 진짜 어려운 겁니다. 어쩌면 우리 머리에 한계일지도 몰라요. 자, 정성환 씨는 어떤 네. 걸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오른손엔 아니 왼손이군요. 네. 오른손에서는 구분을 못해요. 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네. 오른손에 네. 왼손엔 차태현 씨. 네. 차태현 씨. 네, 차태현 씨.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네. 컬스 청사야. 차태현이 좋아? 그러면 차태현을 불러. 최소한 우리가 나오면 우리를 좋아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고맙습니다.
자, 아, 무슨 왼손에 차태현 씨. 뭐 우리가 거지예요? 네. 나 칵테일 만들고 싶어요. 자, 좋습니다. 차태현 씨. 오른손엔 김정은 씨. 왼손 아니에요? 차태현 씨. 김정은 씨. 김정은 씨. 네. 썼습니다. 뭐예요? 뭐 나왔어요? 왜요? 왜요? 아, 그래요? 묻지 마. 다쳐. 하! 네. 제가 한번 칵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거? 건치 꼬꼬의 김미 김미라는 노래 아시죠? 김미 김미 김미. 그렇죠. 그 노래 아시죠? 오, 야, 몸이 아, 김미. 오, 야, 좋아. 아, 지금 방금 전에 머리는 커갖고 몸으로 움직이는데 머리가 움직여. 내 몸이 무슨 리어카요? 아니, 안 움직이게? 아니, 남들이 별명이... 어떻게 더 이 다리를 어떻게 걸어 다녀? 김미 김미를 저희 왼손에 넣습니다. 김미 김미 넣고 그리고 네. 제가 불을 질러 보겠습니다. 파이어. 파이어. 불을 질릅니다. 불을 질릅니다. 뭡니까? 뭡니까? 김미화. 하! 어, 저 불로 만드는 칵테일은 대단한 기술이에요. 네. 좋아요. 저도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불로 만드는 거? 불로 만드는.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외적. 외적. 자, 외적을 제 손에 꽉 잡았습니다. 외적. 외적들. 네. 외적들. 자, 불을 이제 질르는 게 아니라 불을 네. 아예 불을 넣어버립니다. 불 통째로. 오, 좋습니다. 불을 넣습니다. 뜨거워. 자, 외적과 흔들어. 쉐이크. 자, 뭐예요?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아니 왜 그래요? 목을 불에 띄웠나 봐요. 왜 불러? 왜 불러? 아! 자, 이번에는요. 네. 특별한 겁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호텔 캘리포니아. 호텔. 좀 크죠? 네. 호텔을 칵테일 한다고요? 예. 호텔 캘리포니아. 통째로 넣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안에 윤수일 씨를 넣어버렸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안에 윤수일 씨를 넣어버려요? 흔듭니다. 자, 호텔을 흔들어요. 흔들리나요? 몸이 움직이나요? 다리가 움직여요? 바로 이겁니다. 별빛이 제가 칵테일을 보겠습니다. 아, 네. 지난주에 오신 이 늠름한 분. 예. 네. 늠름한 분. 네. 네. 저분과 예. 남자분과 이쪽에 미인분. 굉장히 미인. 미인도 지난주에 본 것 같아요. 두 분을 칵테일해 봅니다. 진짜 두 분을 서로 관계를 칵테일하는 분이야? 당신은? 뭘까? 미녀와 야수. 하! 마지막 하나. 마지막 제가 한 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아까부터 찍었던 여자분이십니다. 네. 저 여자분. 저 여자분. 그 여기 남자분 쪼르르. 여기 남자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자, 이분들 상당히 그 풍채가 좋고 오, 터프하게 생기셨어요. 자, 이쁜 아가씨와 네. 이 세 분의 남자분을 섞어 보도록. 네, 됐습니다. 하! 뭡니까? 아가씨와 건달들이네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네. 2부에서는 저희가 음악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흥분월배 주제가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네, 네. 그 노래도 동네 꼬마들이 불러 댕겼어요. 네. 선풍적인 노래였죠. 맞아요. 위아들들 위아들치들어 네. 자, 이번 주에는 저희가 다른 거죠. 자, 이번 주에는 역시 콩쥐팥쥐로 콩쥐팥쥐란 그 전래동화에 네. 주제가가 있다는 걸 자, 발견하게 됐습니다. 콩쥐팥쥐 주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함께 보시죠. 슝! 난 콩쥐 나는 팥쥐 난 개모 난 맨날 빨래만 시키고 힘들어 죽겠어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 이 기집애 봐 이 기집애 뭐가 있어 이 기집애 가지고 놀고 있어 아주 기집애가 찌질 짜고 아주 기집애가 에 기집애야 빨래 났으면 빨래 내지 기집애 찌질 짜고 있어 기집애 언제 빨래가래 이거 빨래 응? 빨고 있었어 이 빨래 언제 빨래가래 빨고 있었대 가서 빨아라 맨날 빨라고만 하고 우리 개모는 밥도 많이 먹어서 배설물도 많아요 빤스가 하루에 몇 장씩 나와가지고 지려 죽겠어 아주 아우 맨날 빨아라 여기 웬 밤이 떨어져 있네 어머 이 밤바 이
밤 좀 봐. 꼭 외톨이 같은 게 날 닮았어. 이 밤 봐. 팥쥐. 나 나 공지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저걸 레벨 올랐으니. 아이고. 엄마는 조용히 해. 배설물도 많아가지고. 자, 공지. 밤을 보고 있을게. 그래 다시 해. 어우 밤 봐. 어우 밤 좀. 이게 나 오른손이야. 공지. 왜? 너 그럴 수 있어? 뭘? 너 엄마가 시킨 대로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너 엄마가 너 조용히 해. 너 그럴 수 있어 없어? 너 엄마가 나 떠들어 시켰지? 기억나? 너 기억났나? 너 보기 물보라 그랬지? 그럴 수 있으라 그랬지? 빨리빨리 그랬지? 그리고 얼른 손님이 오니까 깨먹고 그랬잖아. 얼른 못 가져와. 뭐라 그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다시 해줘. 아, 그것도 못 알아듣어 왜? 다시 해줘 이제. 보기 물보라 그랬지? 그럴 수 있으라 그랬지? 빨리 보라 그랬지? 얼른 깨보라 그랬지? 얼른 못 가져와. 야 기집애야, 내가 들어도 못 알아듣겠어 기집애야. 그 무슨 소리야 기집애야. 이걸 똑바로 해지 기집애들. 관객들이 알아듣는 기집애야. 개모 화이팅! 개모 화이팅! 저거 뭐야 또. 이거 어떻게 레벨을 났나 몰라죠. 아유 그냥. 엄마 배로. 똑바로 해! 엄마 얘 공지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소리야. 빨리 얘기해. 얼른 볶아서 내와. 뭐를? 꼬아깨를. 꼬아깨를 얼른 볶아서 내오라고? 그래. 알았어. 응. 깨를 볶으려면 불을 지펴야지. 불이 세라. 불이 세라. 아까 그 밤을 여기다 구워 먹으면 되겠구나. 어머 이 밤 튀는 것 좀 봐. 이 밤 좀 봐. 이렇게 해서 노래가 슬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라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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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어머 이 밤 봐. 이 밤 봐. 얼른 먹어서 내와. 얼른 먹어서 내와. 어머 불이 세라. 불이 세라. 이 밤 봐. 이 밤 좀 봐. 드디어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라라 바라라 밤바. 바라라 바라라 밤바. 얼른 볶아서 내와. 얼른 볶아서 내와. 불이 세라 불이 세라 불이 세라. 다같이 다같이 바라라 바라라 밤바.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 콘서트에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들어가려다 나오네요? 아, 여기 이제 들어가 나와야죠. 아. 예. 자, 저희가 이제는 개그 콘서트에 네. 2주째 출연하고 마지막이라서 네. 여러분들께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3주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칵테일 개그가 더 이상은 민망해서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방송에서 칵테일 개그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중에 재밌는 것만 골라서 저희 공연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저희의 3집 앨범에 있는 노래 중에 한 곡 띄워드릴게요. 네, 세상을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불러드립니다. If I. 자, 다 같이 박수를 치십시오. 사백 가면 너에게 성공할 거야.
박수. 상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분입니다. S 아니 타 방송국에서 스카대온 김준호. 저번 주 서세원의 토크박스를 보셨습니까? 토크왕을 차지하신 김경희. 얼굴이 길어 기쁜 연예인 김영철. 와, 네. 뱅크이십니다. 몸으로 웃기지 않는 개그맨입니다. 백재현. 현 백재현 백재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개그 콘서트 개그 방송 개그 콘서트를 만드신 장본인입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지금의 심연섭, 김영철은 없습니다. 개그계 대모 김민호. 날씨 좀 추우셨죠 밖에? 네. 컬트 삼총사 공연 재미있게 보시는 거 뒤에서 저희가 다 봤거든요.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제일 선배님을 소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전유성 선배님 모십니다. 왜 이렇게 떠들어? 한마디 좀 하세요. 아 정말 아까 보니까 밖에서 추운데 고생들 정말 많이 했어요. 그냥 집에서 보지 왜 여기까지. 아 공연장 문제 때문에 정말 이렇게 밖에 쭉 서 있는 거 보면서 정말 미안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어요. 정말 방송국 하나 싼 거 복덕방에 나오면 제가 하나 사가지고 따뜻한 바람이 나갈 수 있게끔 제가 앞으로 10년쯤 뒤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아이디어 짜서 재미있게 만들었거든요. 재미있으시면 많이 웃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승님 스승님이란 코너에 여러분들 앞에 분들 그 방송 보셔서 아시죠? 꽃가루 뿌리면 일어나는 거? 예. 앞자리 뭐 괜히 준 줄 알아. 밥값은 해야지.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자, 예, 예, 자, 자, 일어나. 예. 잘했어. 일어나는데 적극적으로 일어나. 뒤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한번 바꿔. 그럼 자리 바꿔. 그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 큐를 외쳐주시죠. 개콘서트가 벌써 14회가 됐습니다. 14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저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얼마나 재수없다라는 거. 내 사람들이 등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사람이 얘기하면 얼굴을 봐야지 왜들 배때기들만 쳐다보고. 아, 공연 들어가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분들은요 되게 웃겨요. 개그를 정말 웃기려고 웃으려고 준비하고 한 지하철이나 오늘 뭐 여자들 화장하는 시간까지 하면 3시간 넘게 보러 왔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웃는 분도 계세요. 저렇게 외국 분들은 안 그래요. 아, 얼마나 재밌어 이렇게 기대를 걸고 보는데 한국 사람들 웃겨봐 이 개새끼야. 진짜 무슨 비평 같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먼저 웃으면 무슨 가문의 수치인 줄 알고 웃음을 참아요. 웃겨도 코 헐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막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신나서 더 재밌게 보고 저희도요 막 그 열기가 있으니까 막 더 열심히 준비해갖고 더 열심히 더 재밌게 웃겨드릴 수 있죠. 그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그 이 개그 콘서트가 되게 스피드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보지 않으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해서 못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죄다 걱정되네 여기. 예.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웃으면 따라 웃으면 일단 쪽팔리면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마다 빨리 진행되니까 막 음악이 나오죠. 그때 막 박수치고 음악 딱 끝나면 와 해주시면 다음 거는 준비할 때 우리가 힘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웃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공간이 넓으니까 박수치고 환호성 소리가 느지막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번에 와 하나 둘 셋 와 감사합니다. 행복해. 시작하겠습니다. 연습 박수 세 번 치고 큐 하는 거 아시죠? 악악악 큐 다 같이 준비 시작. 저 봐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입을 하나도 안 벌리는 여자 있어요. 해보세요. 재밌어요. 하는 애들은 미친놈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해보면 재밌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준비 안 되겠어. 아저씨가 나와서 시범 보여줘. 이 정도로는 크게 해야 백재인이 얘기한 보람이 있다. 이 정도로는 해야 우리가 온 보람이 있다. 어느 정도로 크게 해야 되는지 마이크 안 대고 준비 악악악 큐 시작. 그렇죠. 박수. 시킨다고 하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마지막 연습 시작. 악악악 큐
하고 밴드 음악 나올 때까지 약간 막아 있으니까 그때 아까 그 박수 오 이걸로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걱정된다. 시작하겠습니다. 개그 콘서트 14회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을 만날까? 글쎄, 야, 저기 누가 계신다? 누구지? 나 베토벤. 왜 이렇게 악상이 안 떠오르지? 베토벤이야, 와! 그래, 떠올랐어! 빵빵빵 띠! 띠 좋다, 띠! 아니, 좋아, 띠! 아저씨, 베토벤 아저씨 맞으세요? 그런데? 근데 지금 빵빵빵 띵 그거 네. 노래 같지도 않아요. 그지? 네. 네. 사흘 밤낮에 고민했지만 역시 안 돼. 포기해야겠어. 아니에요. 거기 뒷부분을 이렇게 좀 내려보세요. 이렇게 끝에만 살짝 내려보세요. 내리라고? 네. 빰빰빰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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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언제적 나오는 노래인데. 그 뒤에요.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그걸로 이렇게 빼보세요. 그것만 빼보세요. 빼라고? 아니야. 빵빵빵빵. 예스. 어색해. 이거 너무 어둡잖아. 어둡긴요.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나, 제일 나. 네. 그걸로 결정해요. 그걸로 하세요. 네. 그냥 뭐 이걸로 결정하지 뭐. 머리도 아프고. 잠깐만요. 대춘아 씨. 네. 제목은 안 정하세요? 그래요. 시작해 제... 그런 걸 왜 정해? 아니 그 제목 때문에 아저씨가 뜬다니까. 왜? 그거 유명해요. 우리 네. 그 음악 시간에도 배웠어요. 그죠? 네. 그만 빨리. 그 끝에 이렇게 그, 명 끝나. 네, 명으로 끝나. 승명교향곡 좋다. 숙명 그건 여대 이름이지. 진짜. 가명? 아, 아니에요. 누명? 아니에요 지금. 비명? 응. 아, 아. 우지명 교양고. 아저씨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을? 네, 그리고 그거는 너무 웅장한. 아 몰라 몰라 몰라. 제목 이거 보고 그냥 운명에 맡기지 뭐. 다 팔자련이 생각하고. 그거예요. 뭐? 팔자 교향곡! 에이 정말 진짜 운명! 운명! 운명, 운명 교향곡 적어 빨리 운명 이렇게 베토벤! 베토벤 곡은 다 완성했나? 어? 누구지? 누구지? 예 바 형님 바? 음악의 아버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게 얘네들이 제일 낫다고 그래서 오 아주 좋아 그래 감사합니다 베토벤 자 곡비 백불 예, 감사합니다 바의 운명 교향곡 빰빰빰빰 이걸 왜 아저씨가 돈 주고 사? 이 아저씨 돈독이 들어갔고 왜 역사를 바꾸냐 니가? 안내준아 한 여자친구 어떻게 됐니? 지금 결혼했어. 어 축하한다. 야. 그래. 야 앉아줘. 야 준아, 너 면접 본데 거기 어떻게 됐어? 거기 붙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가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요새 적성에 맞는 회사 초이스 중이야. 언제부터? 한 5년 됐지. 야 너는? 어 나? 뭐 난 국내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것 같아서 잠시 휴학하고 유학 준비 중이야. 여권은? 군대 미필이라고 허가가 안 나더라고. 뭐 언젠간 나오겠지 뭐. 근데 넌 뭐 하니? 너네들 알다시피 우리 집에 돈이 많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가게 하나 내준다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사업 구상 중이야. 어디서? 내 방에서.
나는 회사 취직했는데 아, 첫 월급이 약하더라고. 회사 지금 연봉 협상 중이야. 누구랑? 그냥 혼자 뭐 버텨보는 거지. 놀고들 있네. 났어. 그 소문에 의하면 너 그 애가 엄마 흉내 아끼야 아끼야 그런다 그러더라. 엿대야 엿대 이런 거 안 해. 앉아서 얘기하자. 앉아서 얘기하자. 너 지금 준호야 뭐 하고 지내니? 나 요새 용광로에 손 담궈가지고 온도 재는 일 하잖아. 가끔 디는데 할만해. 야 너는? 아 나? 난 동물원에서 코끼리 이빨 닦아주고 사자 머리 빗겨주는 일 하는데 아 이 생머리는 쉬운데 곱슬머리가 좀 힘들더라고. 넌 뭐 하니? 아 난 수족관에서 그 70개 죽어가는 붕어들 인공호흡 해주고 있어. 근데 가끔 좀 비리더라. 인어라면 참 좋을 텐데 그지? 난 타이어에서 취직해서 타이어 바람 넣어주고 있잖아 입으로. 근데 이 볼이 좀 땡기더라 좀. 이야. 그래? 여러 가지들 하고 있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오라 환경 미화원이신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새벽 일찍 일어났더니. 아이고 착하기도 하지. 그래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도록 해라. 예. 해가 그냥 볼수록 정이가. 아이고 준호야. 예. 너는 왜 또 우거지 상을 하고 앉아있니? 사실 제 꿈은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실? 여기 김대희가 저희들 몰래 혼인신고까지 마친 유부남이더라고요. 스승님! 전 모르는 이름입니다. 내가 태희에게 몹쓸 짓을 해. 어머니로! 태희 널 사랑한다. 국수는 언제 먹습니까? 응? 난 뷔페가 좋은데. 뷔페는요 갈비를 내 마음대로 막 먹을 수가 있어. 재현아 넌 이 와중에 그런 게 떠오르든. 너 장차 뭐가 되려고 그러니? 아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요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장사? 샘도 안 되는 애가 무슨 장사를? 저는요 천하장사를 하려고요. 예. 어? 이 배 좀 봐. 어이구 삼겹살. 아래 위에 이게 다 내 살. 니네 집안의 망신살. 선생님 얼굴에 주름살. 무슨 소리? 내 얼굴은 익살. 온몸에 닭살. 까불문 작살. 유인, 유인. 스승님! 앵콜이 아닙니다! 스승님! 전 꿈이 없습니다. 응? 네? 돈도 뭐 있을 만큼 있고 뭐 얼굴도 이만하면 잘생긴 것 같고 뭐 여자친구도 있을 만큼 있고 그리고 개그맨에서 뭐 인기도 오를 만큼 올랐고 뭐 꿈 같은 게 없어요 저는. 에이 스승님 너 어릴 때 맞고 자랐지? 예. 아유 여이 깨라 예, 임마. 꿈 깨라 임마. 꿈이 많습니다. 진짜 그럴 것이지. 선생님. 오 그래 태희야. 뭐. 어떻게 해. 옛말에 호적 지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도 결국 다 생각하기 나름 아니옵니까. 아둥바둥 살기보단 꿈을 간직한 그 자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옵니다.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어쩌면 이렇게
정이 안 갈래? 아무 말도 없어 내가. 그래 그건 누가 한 얘기냐? 장자유입니다. 너 막내 아니니? 훈련 신고할 때 보니까 막내던데? 스승님! 그 장자는 이 장자가 아니오라! 고대 중국의 철학자이옵니다! 나는 장녀라서 막내가 맞는다던데. 스승님! 네. 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면서 삽니다. 꿈을 쫓자니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맞죠? 현실을 따르자니 꿈에 대한 미련이 남습니다. 아, 맞죠. 꿈을 꾸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해줘요, 까짓 거. 젊은이들아, 꿈이란 Dreams come true. 나는 지켜줄 거야. 데이어 너는 지켜줄 거야. 공사장에 있는 흙은 내가 다 판다! 내가 흙기사다! 아니 그래요? 아 그럼 조금 쉬었다 형! Now, you draw is a form. 어, 조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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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sk of Joro, they fall in love. 아버지한테 훔쳐간 걸 돌려줘요. 싫어요. 나에게 한수를 가르쳐달라. 시간이 없어요. 난 네 살 때부터 배웠는 거려. 그래요? 내 칼! 이게 네 살부터 배운 실력이요? 네 살 때만 배웠어요. 자, 조로, 어서 그 칼로 네오스에 찢어주세요. 오. The mask of Joro. Joro is hero of the people. 빨리 가서 사람들 구해요. 네. 어서 나와요. 어서 나와요. 잠시 몇 분 빨리 가요. The mask of Joro coming soon. 조로 미디어 출신이다. 왕 대박 잔치. 당장 조로가 사용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1번 칼, 2번 호미, 3번 연탄 집게. 오,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건 아닌가요? 아, 앙땡 굳두게 연기 나겠어요. 정답을 하시는 분은 바로 전화하십시오. 잠깐! 지난주에도 전화 한 통화도 안 왔어. 어머, 지지배.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야 전화를 하지. 아, 맞다. 영철아 이리 좀 옆으로 와. 어, 예, 예. 이렇게 봐. 야, 하이라보다 이쁘다. 아메다. 형, 이 영화를 보다가 연예인 이름을 말하면 죽는다. 연예인? 아, 뭐야 너무해. 저처럼. 야, 정말 큰일이다. 요즘 청소년들 죄다 연예인들 한다고 해서 정말 참 문제야. 아, 뭐 하고 싶다고 다 되냐?
연인이라는 게 일단 그 근본적인 자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코디 이런 것 때문에 돈도 많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인물이 뒷받침이 돼야 돼. 맞아, 맞아. 널 보면 뭐 별로 그런 거 안 따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인물이 뒷받침이 되긴 돼야 돼. 내가 뭐 어때서? 방송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젊은 애가 머리가 속이 다 훤히 보인다. 머리를 잠깐만. 머리를 이렇게 좀 심어. 투자를 해. 심어도 자꾸 빠지면 어떡해. 피곤하는데 정말. 아, 나 정말 심으나 많아야. 심으나!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차라리 뚜껑 닫고 다니는 이덕화 씨를 얘기할까? 야, 넌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맞아. 연예인이 몸이 이게 뭐냐, 이게. 몸매를 뭐 어떻게 하라고. 좀 관리 좀 해. 헬스 다녀 나도. 알통 봐 알통. 오. 오. 가슴도 나오고. 헬스. 야, 네가 가슴만 나왔냐? 배도 나왔지? 배구나! 이 배는 참 다양하게 쓰이네. 참나. 남편 나온 얘기를 네가 왜 해갖고 죽고 그래. 다 내 복덩인데. 아우 간지러워. 야 김영. 저거 떴다고 또 부르면 죽겠지? 교환은 나나 왜? 이리 좀 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등 좀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등? 예. 어디? 여기? 손숙 너 손숙! 우와! 정치하시다가 왜 복귀해갖고 사람 잡나? 뭐. 아 갑자기 왜 배가 고프냐. 아, 지혜 내가 나가서 뭐라도 좀 사올까? 아, 안돼 안돼. 왜? 다이어트 해야 돼. 살 빼야 돼. 안돼. 안 너 어제도 굶었잖아. 너 그러다 쓰러져. 맞아. 쓰러지면 안 되는데. 그럼 뭐 먹을까? 그래 뭐 먹자. 그러면 떡볶이하고 순대. 떡볶이하고 순대? 내가 다 사올게. 근데 어디서 파냐? 옆에 튀김집 있거든. 고. 옆에 튀김. 배튀김! 요 앞에가 죽어야지. 아직 카메라 안 비치잖아. 안 비치! 이분은 국악인인데요! 또 혼자야? 또 혼자? 진짜 혼자 남아봐. 너네 어떤 줄 아니? 외롭지, 쓸쓸하지, 괴롭지. 내가 미치겠다니까 진짜. 왜 항상 내 배영만 이래? 배영만. 이건 자음 접변입니다. 나이 서른도 안 돼 죽다니. 야, 서른도 죽으려면 빨리빨리 죽어. 어? 하나 둘 셋. 다시 야 죽으려면 빨리빨리 죽어. 하나 둘 셋. 그렇게 쉬면 섭섭 쉬면서. 너를 남겨두고 나 떠나야 해. 아버지, 그리 내가 없으면 아버지 혼자 어떻게 살아가시지? 비디오도 하나 제대로 켜지 못하시는데 그래 이렇게라도 1번 전원을 켠다. 2번 비디오로 돌린다. 야. 3번 채널을 4에 맞춘다. 4번 플레이. 얘 석규야 뭐 하는데 이렇게. 석규야. 아이고. 아, 예 아버지. 그 비디오 켜는 게 말이다. 그걸 그새 또 까먹으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석규야. 아버지 혹시 제가 없더라도 이걸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번 전원을 켠다. 석규야.
성기야! 비디오부터 한 대 사주고 얘기해, 사주고. 해보면 삶은 쉽게 외울 것 같은데, 맘마. 뉴스 레볼루션 파워 댄스와 코믹 댄스의 절묘한 조화 빈스 컨트리 거거 조인트 콘서트 벌써 한 달째 모든 사람들이 다 다녀갔건만 아버님 모습은 보이질 않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거기 그 봉사들이 모여서 잔치한다는 데가 어디예요? 그 아무도 아이고 저 잔치하는 데가 아니, 어디예요? 아버님 아직도 눈을 못 뜨셨어요, 아버님. 아니 귀신대 아버님이라고. 아버지 저예요, 저 정이에요. 정이란 말이냐? 아버지! 네가 정녕 내 딸 정이란 말이냐? 아버지! 정아! 우리 정이, 우리 정이 어디? 우리 정이 얼굴 한번 보자! 이쁜 우리 정이 얼굴!
정아! 정아! 이쁜 정아! 나가 나가. 우리야? 우리야? 재현이야. 우리야? 나가 나가. 왜 이렇게 배가 나오지? 조금만 기다려 청아. 아 저기 아 밖에 추우신데 이렇게 많이 자리를 꽉꽉 메워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말만 하면 웃으시네. 아니 가급적이면 옆으로 안 쓰려고요. 왜냐하면 배가 나와가지고 요즘에 배가 배 아니 정말 임신하셨어요? 참. 자, 박수 치면서 시작. 자,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호 씨. 뭐야 당신 지금? 어? 이 주먹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안은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 오. 강한 의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은 의지라. 좋아요.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이디어 좋다. 그래. 다음 심현섭 씨.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이 안엔 굳은 신념이 들어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회사를 위해서 신념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굳은 신념입니다. 좋습니다. 합격이에요. 예스! 아니, 저기 면접관을 아니, 이거 리허설 때 얘기 나지?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글쎄 뭐가 있을까요? 이 주먹 안엔 굳은 살이 있습니다. 건설 회사가 어디냐? 울지들 마라.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는가. 20년 기녀생활 여기서 끝이로구나. 아니에요 언니. 어서 일어나서 손님 받으셔야죠. 명월아. 예 언니. 내가 쓰던 네 놀이개 물려주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애랑아. 예 언니. 내가 쓰던 예 가야금 물려줘. 안 그러셔도 예 춘심아. 네 큰언니. 내가 쓰던 네 젓가락 물려주마. 박자는 4분의 4 박자. 네. 짐 다 벗으면 로봇카 보세요. 어떡해.
안녕하십니까. 114번 김영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식 문제입니다. 네. 박찬호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그 야구팀의 연고지가 어디죠? 잘... 그 미국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화 문제입니다. 네.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가 있었죠? 네. 배가 두 조각이 난 영화 제목이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 입새를 쓴 작가가 누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할 게 없구만. 좋아요. 더 이상 물어볼 거 없으니까 예.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나 하고 나가세요. 네. 저는 8살에 LA로 이민을 갔었고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타이타닉을 제일 좋아해요. 한 10권을 봤나?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오헬리예요. 오헬리? 예. 너 뭐냐? 예? 다음! 굳은살이 여기 왔던 회사네. 건설 회사가 어디냐? 이 도시를 파괴해버리겠다! 하하, 로보카! 여기가 그 악당이 있다는 서커스장이군. 로커, 서커스 버전, 체인지! 서커스 로보캅. 사람들과 같으면 한라산에서 20년, 지리산에서 30년, 도합 40년을 보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따라라! 악당 발견. 띠띠띠 한 네, 천구.
999 허입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예, 저기 미진동 꽃다방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미진동 꽃다방 말씀이십니까? 예예. 예. 아,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아, 네. 1999 허입니다.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예, 아, 예. 저기 서가자동에 있는 옥찜질방이요. 네, 찜질방 말씀이십니까? 안내 네. 아, 네, 드리겠습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체크닥. 문의하신 찜질방은? 아니, 그게 아니라 꽃다방을 밝혀달라고 했는데요. 문의하신 꽃다방은? 네? 저 찜질방 번호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찌끄덕! 문의하신 찜질방은? 꽃다방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여보세요? 찌끄덕! 문의하신 꽃다방인데 그런 게 어딨어요? 여보세요? 꽃찜질방이요. 꽃다방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혹시 비행기 안입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혹시 반지합니까? 왜 들렸다 안 들려? 속입니까? 여보세요? 아, 정말 웃기지 않아요? 꽃다방 알려주세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찜다방 등등을 정말 몰라 입니다.